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글로벌 주식 속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팀의 정나영 연구원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정나영 연구원님과 하나씩 종목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나오시진 않았을 텐데 시장을 움직이고 계세요. 그 이야기를 저희가 이야기만 하면은 뭐 시장에서 계속해서 일주일 사이에 워낙에 주가가 잘 올라서 좀 지켜볼 부분들이 많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글로벌 주식 속으로에서는요, 오랜만에 또 중국 관련해서 기업 하나 보려고 하는데 여기 또 중국 관련 기업인데 애플이랑 연관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애플에서 웨어러블 기기 고성장세가 기대된다고 했는데요. 네네. 그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럭스쉐어 정밀산업. 이름이 굉장히 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어로 하면 이게 럭스쉐어 정밀산업이고요. 영어로는 그냥 짧게 럭스쉐어로만 쓰고 있는 기업인데요. 애플 에어팟 주요 ODM 생산 업체입니다. 네. 에어팟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에어팟 ODM 시장에 높은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수혜가 기대가 되는데요. 또 최근에는 애플워치 단독 생산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동사가 애플 웨어러블 기기 대표 생산 업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 외에도 다양한 고객사와 기술 협력을 통해서 신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이나 5G 통신기기 사업 부문에서도 성장을 하면서 매출 다각화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높은 해외 매출 비중을 고려하면 미중 무역 합의에 따른 수혜도 기대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럭스쉐어. 그러니까 애플이랑 연관해서 납품을 하고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5G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사업의 영역을 더 다각화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먼저 블룸버그 쪽에서의 투자 의견부터 좀 봐야겠죠. 네,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이거를 계산을 해왔을 때 네. 매수 의견이 90%, 오. 보유 의견이 98%로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네.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게 92%였는데 이제 며칠 사이에 주가가 오르면서 살짝 매수 의견은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일단 매수 의견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좀 매수가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주요 포인트를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럭스쉐어라는 기업의 특이한 뭔가 장점 어떤 부분을 하나씩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네, 역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에어팟 판매 호조라고 생각됩니다. 네. 덕분에 2019년 매출 역시 546억 위안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에어팟 1세대뿐만 아니라 최근에 에어팟 프로 그리고 맥북, 애플워치 부품 공급 및 완제품 생산까지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에서도 매출 비중이 높은 가전제품 사업 부문이 업스트림이나 다운스트림 모두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USB, 안테나, 무선 충전 모듈 등 전자기기 부품 생산뿐만 아니라 무선 이어폰 완제품 생산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에어팟 생산을 담당하기 시작했는데 그 해에 회사의 가전제품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120%나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구체적으로 에어팟 매출이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회사에서 가전제품 매출 내에서 에어팟 비중이 높다는 점을 한번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또 2019년 회사 매출은 에어팟 판매 호조로 546억 위안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2019년 애플의 에어팟 판매량이 약 6천만 대를 기록, 전년 대비 100% 성장하면서 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3,500만 대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현재 에어팟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2020년도 동사 매출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애플은 에어팟 수요 증가에 대응해서 주요 부품에 대한 주문도 늘리고 있는데요. 현재 기존 생산 계획에서 2배 증가한 200만 대를 주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일단 애플 쪽에서 특히나 이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은 에어팟에 굉장히 많은 부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데 이뿐만 아니라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듯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쪽 실적은 어떤가요? 네, 먼저 이제 에어팟에서는 이미 전체 에어팟에서
ODM 점유율을 봤을 때 럭스웨어가 이미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네. 여기에 이어서 지난 1월 3일에 회사가 애플워치 단독 생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회사가 애플 웨어러블 기기 대표 생산업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간 이 회사가 애플워치 무선 충전 부품, 시계밴드 납품만 담당하고 있었는데 현재 애플워치 생산을 원래는 애플이 광달 컴퓨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 회사로 옮겨올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 회계연도에 애플에서 웨어러블 사업 부문 매출 기여도가 아이패드와 맥북에 이어 세 번째 위치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회사가 애플 대표 웨어러블 생산 업체로서 추가적인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수혜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은 럭스쉐어. 이게 이름에서 약간 럭셔리함이 있는데 그런 거랑 관련이 없는 거죠? 회사가 근데 네. 생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뭐 자동차, 통신기기 해서 최근에 네. 이제 혁신 기업으로 뜨고 있는 기술 부문을 많이 담당하고 네. 있기 때문에 뭐 회사 이름과도 어느 정도 잘 맞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매출 관련한 애플의 공급체인으로 입지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방금 잠깐 언급을 해드렸듯이 자동차 부품 사업 부문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통신기기 사업 부문 역시 5G 기지국 안테나 공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가전제어 부품 사업 부문에서부터 스마트폰 부품 생산까지 담당하고 있어서 5G 테마주로서도 주목할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지역별로도 보시면 네. 해외 매출이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이 회사의 해외 매출이 3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전체 매출 비중의 90%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회사에 이제 중국산 애플 제품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제기와 함께 네. 매출 감소에 대한 불안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1단계 무역 협상 타결 이후에 무역 분쟁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되면서 회사의 주가 상승폭도 크게 확대되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애플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와 또 연관성이 있는 이번에 중국 기업 럭스쉐어 정밀 산업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확인해봤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리서치팀의 정나영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